작업실인가요? 여기 어디죠? 네, 여기는 저의 꿈과 낭만이 있는 저의 파트너와의 공방입니다. 네. 공방이요? 뭘 하시는 거예요? 있어요. 아, 아까 그거 피규어. 아. 본격적으로 작업을 다 여기서 했거든요. 그 전까지는 취미로 하다가 이렇게 장비들 하나씩 사고. 네. 제작 기간이 내년 1월 13일까지니까 그 안에 좀 맞춰가지고. 대회 준비는 이제 염두에 두면서. 네,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우리 실력도 다져야 되고 일단 우리 헐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우리 정도면 형, 특히 형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. 아, 그래도 이제 좀 대상했다고 아까 뭐 잘하겠잖아. 상장 어딨어? 대상 받았었어? 네네. 아, 이 분야의 고수시군요, 형님이. 이상훈 이 형인데 저 도와주는 거. 저거를 다 직접 개조도 한 거예요, 이제. 리모델링도 네, 다시 하고 있는 거죠. 일단 의뢰를 받으면 그 의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키트를 구해 오세요. 그러면 구해 온 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료 가지고 제품을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 거죠. 뭐 도료도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몇 달 쓰는 정도에, 그리고 그 키트의 한 10배 정도를 의뢰비로. 어, 이게 잘만 하면 대박 비즈니스네요. 할 줄 아, 정말 오래 했어요? 이상혁 씨 어느 정도 돼요? 3년 정도. 아, 그러면 야. 지금 야, 전문가네. 와, 멋있다. 같이 한 작품. 만든 작품. 진짜 만든 작품이에요. 상혁 씨가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소장하고 싶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.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. 유망 직종이구나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